자, 그럼 오늘 시장의 마무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어떻게 마무리할지 마감 전략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좀 쉬어가는 양상인데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될지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스타트부터 조금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.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엔 중소형주들의 하락세가 오늘도 함께 좀 이어지면서 투심 자체는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주를 살펴보면 코스피 쪽에서는 뭐 매도폭이 굉장히 좀 미비하고요.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시장의 조정폭은 깊지는 않고 기간 조정으로서 CPI 지표를 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장중한 때 코스피 지수가 2450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까지도 좀 나왔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되돌려 놓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2450 지지대가 좀 불안정하지만 2430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해 두시고 좀 가져가 보신다라면 그 이하권보다는 좀 등락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또 중국 시장이 좀 상승을 해주면서 낙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고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으로서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 들어서 좀 이제 종목별 접근을 계속 강조해드렸는데 인공지능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여전히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로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 좀 보신다라면 중국 소비주라든가 뭐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섹터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라면 메타버스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주 초반에는 시장 지수 자체는 뭐 큰 흐름들이 이어가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. 이번 주 14일에 미국의 CPI 관망세가 좀 짙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.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에 좀 대비하시면서 기존에 매매하던 것보다는 조금 슬로우리하게 대응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어쨌든 14일 CPI 발표까지는 시장의 이런 양상 계속 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도 또 좋은 마감 전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